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부 김윤나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그리고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그리고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상담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평가 등을 수행하는 국가 자격증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이렇게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1, 2학기에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이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적성에 맞고 내가 자신 있거나 이해가 되시는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총 42학점 필수 10과목 그리고 선택 4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시는 거라서 더 높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복지 1급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국가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국가시험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1급을 취득하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하셔서 수련을 하시게 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의료 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을 주로 하는 궁 병영 생활 전문 상담가 등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는 바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바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 유스호스텔,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문화의 집, 그 외에도 청소년 특화시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그런 청소년 연맹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종사하실 수가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관련 교과목들을 여러분들이 8과목, 그 필수 과목들을 전공 과목으로 이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시험만 이거는 보게 됩니다. 실습도 없이 여러분들이 면접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나중에 3박 4일에 연수를 받게 되시게 되면 2급 청소년 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지금 청소년 지도사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세미나, 청소년 문화, 청소년 활동,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을 비롯해서 청소년 지도 방법론, 육성 제도론, 그리고 문제와 보호, 청소년 복지론 이렇게 8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법령 과목에는 청소년 심리 및 상담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청소년 상담 세미나 과목을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청소년 상담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부 수준에서는 3급을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이라든지 기차 자격을 갖춘 자를 우리는 바로 청소년 상담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는 방법은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관련된 연수 100시간을 이수했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임명을 해주는, 수여를 해주는 그 국가 자격증이 바로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뭐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상급 시험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필수 시험 과목은 이렇게 5과목이 있고요. 발달심리, 집단, 상담의
기초,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 이론, 학습 이론, 그리고 선택 시험 과목은 둘 중에 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청소년 이해론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제 2016년 2학기부터 개설될 수 있는 청소년 수련 활동론, 이 둘 중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안내해 드릴 자격증은 바로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그리고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보육시설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육교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관련해서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자격증 안내센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관련한 정보를 내 맞춤에 맞게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는 바로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진행,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우리는 평생교육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이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건데요. 2급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근무 종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필수 다섯 과목하고 선택 다섯 과목이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평균 80점 이상.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평균이 비학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에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교육 실습이라든지 교육론, 평생교육 경영론 과목들을 이렇게 개설해 놨고요. 2학기에는 마찬가지로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 과목들을 1, 2학기 다 개설해 놨고 교육 방법론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고요. 유의할 점은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개설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 반드시 실습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 선택 이수 교과목들은 이렇게 영역별로 해서 한 과목 이상 선택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사입니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교에서 바로 사회복지, 그리고 가정학, 그리고 여성학 등의 그런 관련 교과목들 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바로 이렇게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격증이 따로 다른 자격증처럼 발급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를 여러분들이 취업처에다가 제출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자격증들을 안내해 드리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사안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자격증을 다 취득하시려고 하시기보다도요,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잘 선택을 하셔서 내 진로와 그리고 적성을 고려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과목들을 잘 짜서 학업 계획들을 수립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을 하실 때 교과목을 바로 학년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다 교육과정들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1학년부터 4학년 과목들을 총 정리를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시느라고 한 자격 관련해서만 다 몽땅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자격증 관련한 과목들 내용들만 모두 수강 신청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적 증명서를 나중에 제출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성적이 더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진로 계획하신 진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을 잘 선택해서 좋은 학점을 잘 유지해서 무사히 잘 졸업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잘 이루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격증 관련한 안내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